입에 맞추고 넌 다시 내 앞에 내 와커 음악을처럼 Feels like I'm, feels like I'm in heaven. 네, 감사합니다. 예쁘다. 냄새 엄청 더럽게 예쁘다. 내가 했는데 꽃 올렸고 이쪽 꽃 아니야? 오늘 꽃대기야? 그러니까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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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? 물어보고 싶은 거? 응. 이렇게 뭔가 둘이 나와서 먹는 게 흔치 않잖아. 너 생일 어떻게 할 건데? 뭐가? 생일. 생일 왜? 말을 해, 말아. 그리고 1년에 한 번뿐인데 고민되지? 너 하고 싶은 대로. 나 상관없을 것 같아. 너 우는 거 아니야? 왜 울어? 응? 진짜 울었잖아. 읽고 울었잖아. 한치? 응. 왜 울었는데? 왜 울었을 것 같아? 그러니까 왜 울었어? 이제 들어가서 너무 다 적응 안 되고 다 힘들 때잖아. 근데 그때 너 걸 읽는데 여기서 제일 내 마음 알아준 사람이 너기도 하고 근데 그거 읽는데 되게 위로받는 기분이었어. 내가 막 그런 말 썼잖아. 너랑 막 사귈 때 너랑 있을 때 막 제일 내가 나았고 너가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안다고 혼자 딱 그랬어. 그래서 그렇구만. 너가 인터뷰 때 그 얘기 했었잖아. About time. 응. 시간 돌아가는 거 너무 부럽다고. 지금도 그래? 응. 왜? 근데 왜 나 안 뽑았어? 누나 왜 나 안 뽑았니? 할 말 없지. 나는 그냥 그 하루 동안 나한테 뭐 잘해준 거 같죠? 고마워서? 그날 하루에 고마웠던 사람한테 보냈었대요. 근데 그게 또 호감이 될 수도 있죠. 그래서 되게 무서운 건데 네. 생각보다 안 괜찮더라고요. 저 되게 저 되게 생각보다 안 쿨한 것 같아요. 나는 나한테 제일 말 많이 걸어줬던 사람. 그리고 좀 더 교감 많이 했었던 그런 사람. 근데 너가 나한테 말을 많이 안 걸더라고. 되게 그래서 미워서 안 뽑았지. 미워서? 한별이 누나도 뭐 아까는 말 많이 안 걸었잖아. 야, 난 너가 말 안 걸길래 그냥 서로 똑같았을 것 같아. 응. 그럴 수 있는 거지 뭐. 응. 정원이가 저한테 생각보다 지금 마음속이 좀 큰가 봐요. 이런 식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 할까요? 헤어졌는데도 이 사람이 나한테 그래도 좀 마음이 아직까지나마 조금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거잖아요, 저거. 그게 이제 정건 씨랑 혜선 씨가 사귈 때 정건 씨가 이제 자기의 그 혜선 씨에 대한 사랑을 계속 확인을 시켜준 거죠. 아, 그런가. 그게 습관적으로 배어 있는 거죠. 맞아요. 네.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어쨌든 문자를 받지 못해가지고 그때부터 더 불안했을 거예요, 그 마음이. 제가 봤을 때 혜선 씨가 나 선택 못 받았어, 어떡하지? 이게 아니라 어쭈? 나를 선택은 안 해? 그러니까 이런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래도 약간 이런 느낌이 뭐 하시는 거예요? 아니 약간 혜선 씨가 여기 찝은 적이 있어요? 두각을 하나 주세요. 두각되잖아 지금. 아니 왜냐면 아까 눈을 맞아 그 느낌이야. 내가 이래도? 머리를 만져도? 이 느낌이네. 이래도? 막 계속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.